네, 오늘 대부분이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자,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이노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신세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하락장에 SK네트워크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테마의 현상처리사 역시 하락장에 UST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권 차장님, 뭐 오늘 드릴 질문이야. 일단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입니다. 자, 우리 증시에도 네. 좀 영향이 또 있겠죠? 아무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매는 좀 먼저 맞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단은 강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많이 좀 출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 8월 그때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어떤 재정 악화라든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신용 등급 강등이 됐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하락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피치가 아닌 다른 쪽들까지도 신용 등급 강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서는 한 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대비 일단은 고용 지표는 역시나 좀 호조를 다시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지금 미국 연준 쪽에서는 애틀랜타 뭐 총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9월에 우리 금리 인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피크를 향해서 결국 달려가는데 지금의 금리가 이제 언제 인하가 될 것이냐를 놓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촉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은 어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초전도체라는 또 테마가 뭐 없었던 테마는 아닌데 새롭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빼고는 정말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예전에는 뭐 사실 2차 전지가 시세가 떨어지면은 반도체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또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이 초전 전도체라는 테마에만 상한가 종목들이 몰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 오늘도 시가 하락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시가가 지수상의 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 후강의 장세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치 이외에 뭐 S&P나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 기관이 또 신용등급을 내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아무래도 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미국에서도 증시 주식이 하락,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가 어제 먼저 하락을 했죠. 이 피치의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니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는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신용등급을 내렸다라는 발표까지는 안 갔었죠. 피치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니 옐런 장관도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시장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직 결과 발표까지는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살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주가가 지금처럼 정고점 부근까지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보니까 여기서 좀 부담스럽죠. 더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근데 팔자니 악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지표들도 비교적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마침 팔 수 있는 명분을 딱 줬죠. 피치에서.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도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2차전지 전기차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강하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이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2011년에는 짧게 갔습니다. 단기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펴보면 더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라는 게 최근에는 이 피치의 신용등 강등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봤었던 건 경제지표의 부진 혹은 이 금리 인상이 더 될 수 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었었는데 금리 인상과 경제 지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세들은 좀 길게 갔었는데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다른 이 신용평가사들의 강등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되는 거는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피치에 대한 이 단기적인 하락이 어제 하루 나왔죠. 국내 증시. 오늘도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제만큼 깊을 가능성은 매우 좀 낮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좀 더 깊어진다면 오늘도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이 하락에 대한 여파가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이 종목들, 최근에 이 상승이 집중됐었던 이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는 조정이 마무리되는지 확인을 꼭 한 뒤에 뒤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호 사장님. 네. 네, 오늘 관심주는 이노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뭐 시장에서는 광고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이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뭐 메타의 스레드 이런 것들이 신규 SNS 플랫폼으로 출시가 되면서 반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실적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노션이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영업이익 417억 달성하면서 컨센서스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0%가 넘게 증가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광고 기획사인데 아무래도 현대차 실적에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 전기차 가격 경쟁을 촉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보조금 혜택을 현재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 속에서 이 차량을 더 많이 팔고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케팅을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 경기 침체도 일단 어느 정도 덜어낸 그런 상황이고요. 비계열 광고주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아닌 다른 쪽들이죠. 그런 쪽들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광고 쪽에 대한 기업들도 조금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노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식 상무님. 네, 신세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유통업종, 백화점업종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를 않고 있죠.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이런 종목 중에 좀 골라봤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23년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면세점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좋은 면세점이 백화점의 부진함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23년도는 작년에 사실 좀 좋았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좀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4년도는 올해보다 10% 이상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4년도는 그러면 영업이 거의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내년도에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약 한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최대치는 2019년도인데 한 1,100억 정도였거든요. 이때보다 30% 가까이 상승을 하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면세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가격이 높으면 이제는 사기가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야 되는데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12개월 예상 PER 같은 경우도 4.5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PBR도 0.5배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가격적인 매력도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세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면세점 부문이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